안녕하세요. 365MC 람스센터 원장 김정은입니다. 지난번에는 람스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람스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다른 시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렌지의 원래 무게는 보시는 것처럼 244.4g입니다. 오렌지 속 알갱이가 분해될 수 있게 압력을 가해보겠습니다. 오렌지 알갱이가 제대로 분해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렌지 알갱이가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게 변화는 전혀 없는데요. 이처럼 지방을 분해하는 일반 시술들은 지방세포가 분해되긴 하지만 체외로 배출되진 않기 때문에 바로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람스는 직접 지방을 추출하기 때문에 즉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럼 직접 실험해 볼까요? 람스 주사기를 통해 오렌지 알갱이를 직접 뽑아 보겠습니다. 람스는 주사기를 통해 오렌지층을 분해하고 과즙을 직접 뽑아낼 수 있는데요. 과즙을 뽑아낸 오렌지는 즉시 무게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람스 한 바퀴의 지방은 체중을 5kg 감량했을 때 원하는 부위에서 뺄 수 있는 지방의 양과 같은데요. 이렇게 람스는 원하는 부위의 지방만을 직접 뽑아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라인을 만드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